사실 요즘 이제 벌써 이제 두커스가 들어가네요. 두커스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끝나네요. 벌써 일찍 시작한 사람. 자, 오늘은 몇 페이지에요? 강의 노트 71페이지 한번 가져봅시다. 자, 그래도 이제 정리하는 게 요번 달은 좀 남아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자, 71페이지 테마 6번 나오죠. 자, 테마 6번 하기 전에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페이지 71페이지. 자, 이번 달에 그래도 부동산 등기라는 개념 정도는 한번 잡고 가야죠. 부동산 등기란 누가 해요? 뭐 등기가 아니죠. 등기관 어디에서 해요? 등기소. 어디?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많은 것 들어가는 것. 그래서 테마 이제 뭡니까? 테마 몇 번이죠? 자, 6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등기관, 등기소, 등기부 요겁니다. 등기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진 출제가 안 돼요. 등기소 나와요? 안 나와요? 아, 거진 출제가 안 돼요. 뭐가 있죠? 등기부.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그 밑에, 맨 밑에 3번을 한번 봐봐요. 가로 3번. 찾았어요? 등기에 관한 장부. 자, 그러면 1부동산 몇 등기 기록이에요? 1등기 기록. 결론적으로 뭐예요? 물적 현상주의다. 그거 하나 밑줄을 딱 꺼놓으면 돼요. 자, 반가로 3번을 한번 봐요. 강의 등기부, 그래서 도면. 도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공동담보 목록. 그거 줄쳐놓으세요. 공동담보 목록. 바로 밑에. 자,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이라고 써놨어요? 5개 이상. 2개 이상이 아니에요. 5개 이상이고. 자, 그 위에다가 꼬리표를 이렇게 붙여봐요. 누가 작성하냐면 얘가 작성해줍니다. 자, 그래서 등기관이 작성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25회 때 2.5점짜리에요. 공동담보 목록은 당사자가 작성한다. 이런 액수예요. 누가 작성해준다? 등기관. 이게 예상됐던 바예요. 25회 때 왜 그러면 예상을 했을까요? 이게 개정이 됐거든. 자, 당사자 신청과 관련돼서 당사자 신청이 뭐로 바뀌었어요? 작성이 등기관 작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공동담보 목록과 관련돼서 5개 이상, 그 정도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맨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있죠. 뭐가 나오죠? 장부의 관리. 그래서, 자, 등기부하고 부속 서류가 있는데 눈으로 한번 익혀봐요. 천재지변. 다 반출할 수 있죠. 근데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는 등기부는 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등기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밑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O라고 써놨죠. 그걸 체크해 주세요. 그게 과거에 개정이 돼서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맨 끝에. 자,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거 체크 한번 해놓고. 그래서 그게 검사의 압수 신청 서류, 신청서 및 기타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O라는 거. 끝에 O 있죠? 그래서 검사의 압수 O. 그래서 그거 하나 꼭 체크해달라는 거. 끝에. 그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미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게 뭐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장부의 보존, 장부와 관련돼서 연구 보존은 꼭 한번 남겨놔야 돼요. 기본철로서 등기부, 등기부 있고요. 폐쇄 등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죠? 신탁원부. 신탁원부는 10년이에요. 연구 보존이에요. 연구 보존. 그게 작년에 출제됐어요. 신탁원부는 10년 보존 장부라 한다. 이러면 X가 돼요. 그래서 매매 목록, 특히 이제 매매 목록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개정돼가지고 추가된 게 매매 목록이거든. 그러면 매매 목록도 결론적으로 무슨 보존이다? 연구 보존. 이거 하나 확인해둬요. 왜 연구 보존이냐? 저도 잘 몰라요. 자, 조문에 그냥 연구 보존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연구 보존입니다. 자, 그러면 연구 보존 장부와 관련돼서 6개 딱 숙지해놔야 돼요.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원부, 도면, 매매 목록, 공동, 담보 목록. 근데 이제 여기 또 장난을 많이 쳐요. 자, 그러면 매매 목록이고, 그 앞에는 뭐라고 써놨죠? 공동, 담보 목록이 있죠. 공동, 담보 목록은 아까 몇 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5개 이상. 요거 조심하고요. 자, 매매 목록은 몇 개 이상이냐? 원칙이 2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장난을 쳐요. 과거에 한 몇 번 출제됐는데, 자,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이러면 X가 돼요. 몇 개 이상?
5개 이상이고, 매매 목록이 몇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요건 뭐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10년 보증 담보에서 폐쇄 공동 담보 목록 절차 나와요. 자, 근데 폐쇄가 빠지면 몇 년 보증 담보예요? 연구 보증이죠. 폐쇄가 붙으면 10년 보증 담보다. 그걸 미리 한번 암기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방금 5번과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는 몇 종이라고 써놨어요? 다섯 종류. 그건 요거는 시험 가는 크게 문제 될 건 없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나중에 중개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몇 종류가 1, 2번하고 2번하고 묶어봐요. 동그라미 1번하고.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 증명서예요. 근데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 말소사항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전부 증명서가 있고, 말소사항을 뺀 나머지 현재 위효사항. 여기 이제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한번 잡아놓고요. 자, 3, 4, 5를 묶어봐요. 3, 4, 5. 3, 4, 5의 공통점 뭐예요? 일부 증명서. 거기 가로 안에 게 의미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정인 지분. 그 다음에 현재 소유현황, 지분 취득 이력. 그거 한번 숙제해달라는 거. 그리고, 자, 동그라미 1번과 관련돼서는 좀 미리미리 당겨놓으면 좋아요. 자, 전부 증명서는 몇 개예요? 두 개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뭐예요? 말소사항 포함. 두 번째는? 현재 유효사항 등장. 그럼 그 옆에다 1번 옆에다 하살표 놓고 이걸 한번 캐치해놔요. 뭐라고 써놨죠? 무인 발급기.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옆에다 써놔요. 자, 말소사항 포함해서 무인 발급기라고 써놓고, 무인 발급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뭘까요? 이게 자판기예요. 자판기. 등본 자판기. 그러면 등본 자판기, 무인 발급기는 현재 유효사항이 아니라 뭐예요? 말소사항 포함 등본에 한해서 자판기로 뗄 수 있어요. 무인 발급기. 그거 하나만 딱 숙제했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디에서? 법무사에서. 법무사에서. 무인 발급기는, 무인 발급기는 등기상 전부 증명서 중 현재 유효사항 등본에 한한다. 어때요? X. 뭐예요? 말소사항 포함, 요겁니다. 요거 조심해서 달아놓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익혀요. 그럼 봐봐요. 자, 말소사항이죠. 그래서 여기 미음자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무인 발급기 요렇게 한번 형광펜으로 해서 착상을 좀 해주라고. 괜히 또 자기가 외운다고 뭐다 열심히 외웠는데 나중에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암기가 잘하는데 뭐예요? 눈으로 익히라고요. 눈으로 익히라고. 눈으로 익히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질권. 질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명문 규정이 있다. OX. X예요. 질권은 없어요. 명문 규정이. 그럼 이렇게 읽기라고. 물권적 청구권에서 리얼하고 리얼은, 영어는 뭐다? 없다라는 거. 그렇게 상기해 두는 것도 나중에 아주 요긴할 때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질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번 상기해 두는 것도 괜찮고. 자, 무인 발급기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봐봐요. 이제 대충 헷갈리는 게, 우리가 이제 법원 행정처장하고, 대법원장이 있어요. 대법원장. 요게 이제 나눔 거나 이제 헷갈려요. 얘가 업무 범위가 뭐고, 얘가 업무 범위가 뭔지 헷갈립니다. 저 대법원장을, 저, 그러면 뭐에 세자로 얹혀봐요. 대법원장은. 오야봉이에요. 오야봉. 오야봉. 너가 오야봉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짱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오야봉으로서 얼굴 마담을 하는 거예요. 얼굴 마담. 근데 법원 행정처장은 뭘까요? 살림살이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요. 자, 무인 발급기는 누가 설치하죠? 그러면 짱이 해야 되겠어요? 법원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옆에다 무인 발급기 가로 열고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써놔요. 자,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거. 자, 간혹가다 무인 발급기 설치는 대법원장이 정한다. 어때요? X. 누가 정하죠? 법원 행정처장. 그래서 남은 이제 요 5종 등기상 증명서 다섯 종류에 대해서 전부 증명서 두 종류, 그 다음에 일부 증명서 세 종류는 우리가 이제 뭐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서류가 뭐가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요 다섯 개를 숙지를 못하면 우리 뭐 공시법령이 저한테 배웠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공법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이동희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시 선생이 누구냐 그러면 이동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 다섯 종류는 상식이야, 상식. 그러니까 요 다섯 개는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해 놓고 등기소, 등기관은 마지막 코스에 한번 딱 정리하면 돼요. 이해할 것도 없고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봐요. 뭐가 있죠? 테마칠,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자, 72페이지 한번 봐봐요. 72페이지. 밑에 뭐가 있어요? 여백 많죠? 자, 여백, 이제 여백에다가 우리가 세트를 좀 구비하고 갑시다. 자, 세트를 어떻게 구비하냐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아가씨가 뭐라고 그래요? 음료수는 뭘로 할까요? 그래서 막걸리 하나 주세요. 그럼 뭐예요? 저보고 완전 미친 직업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햄버거 세트는 음료수집의 막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롯데리아 막걸리 안 팔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등기. 주등기하고 세트는 뭘까요? 그게 등기. 그래요. 그렇게 어울려 다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저기 종국등기하고 세트는 뭘까요? AB등기죠. AB등기는 대표점수가 뭐가 있어요? 가등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테마 7을 이해하려면 여기서 세트 구비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72페이지 하단부에 여백이 많으니까 다섯 세트를 우리가 구비하고 들어가자고. 다섯 세트를. 자, 그러면 첫 번째 세트 천천히 할 테니까 세트를 잘 정리해놔요. 이번 달은 자, 정리해놓는 달로 좀 해놓으라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정리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달고 부연 설명을 초점을 좀 맞춰달라는 거. 첫 번째는 뭘까요? 다 배웠어요. 자, 첫 번째는 게시라는 세트를 하나 만들어놔요. 게시. 첫 번째 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 72페이지 여러분께 자, 다섯 개를 쓸 거니까 나름대로 여백 잘 생각해서 게시. 첫 번째 세트는 게시야. 자, 그럼 암기가 됐나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읽으면 당사자로 썼어요. 그러면 봐봐요. 당사자 게시하면 뭐예요? 신청. 이미 이제 등기 분류와 관련돼서 지난주에 했어요. 자, 관공서가 게시하면 뭐예요? 촉탁. 그래서 촉탁 등기가 돼요. 첫 번째 정도. 그러면 이 두 개가 뭐예요? 원칙. 그렇죠? 원칙.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등기관이 게시하면 뭐예요? 이거는 직권 등기라는 거. 직권. 딱 세트를 구비해놓고 봐요. 자, 법원이 게시하면 뭐예요? 명령이죠. 근데 명령 등기는 악세사리가 하나 붙어야 돼요. 뭘까요? 이의신청. 요걸 하나 딱 써놓고, 요렇게 이제 딱 묶어놔요. 요렇게 묶어놔서 뭐예요? 애외라고 딱 써놔라. 애외. 그러면 게시는 요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래야 나중에 기본서를 읽어나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애외. 그래서 직권 등기가 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직권 등기가 우리 형님들을 되게 괴롭혀요. 요 직권 등기. 골칫덩어리에요.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세트를 넣을 때 이제 당사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당사자가 게시하면 뭐다? 신청. 관공서가 게시하면 촉탁.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직권. 법원이 게시하면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슨 신청? 이의신청. 봐봐요. 법원에다 이의신청을 제기했더니 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소를 강제하게 돼 있다. 그게 무슨 등기? 명령 등기야. 자, 지난주에 또 복습 한번 해보죠. 가압류 등기 어디에서요? 법원이죠. 법원이죠. 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의신청이 없잖아. 그러니까 법원은 이쪽으로 빠져.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러니까 법원이라 해서 무조건 뭐예요? 명령 등기로 가면 안 돼요. 무슨 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붙으면 명령 등기가 없으면 법원은 뭐예요? 광촉탁 등기가 된다라는 거. 매번 이야기해도 말씀드려도 맨날 틀려요. 맨날 틀려.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그때 X. 명령 등기해야 한다. 그때 X. 가압류 등기는 촉탁이라는 거야. 촉탁.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매각. 그럼 매각 결정을 했어요. 매각 결정. 매각 결정은 누가 하죠? 법원이 하죠. 그러면 이 신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법원은 관공서로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의신, 명령 등기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 돼? 이의신청이 붙어야 돼. 법원은 관공서거든. 그러니까 명령 등기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 돼?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뭐예요?
적착등기라는 것, 그걸 생각을 자꾸 더듬어 놓으라고요. 자, 그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전화죠? 호락지. 호락지가 뭐예요? 하천 부지야 되는 거. 그럼 어디에서 연락이 갈까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연락이 가겠죠. 그럼 지적소관청은 뭐예요? 읽어봐요. 관공서. 호락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관공서. 그럼 호락지는 무슨 등기? 적착등기. 자공. 자, 그럼 여기 봐봐요. 민법이 내공이 쌓이면 이런 것들은 이제 풀어내야 돼요. 그럼 우리 형님들을 공략시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봐봐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출제현이, 자, 봐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 명령 등기해야 한다. 명령 등기만 물어보겠어요? 아니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예요? 자, 임차인이 임대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법원에다가 이사 가면 대항력을 상실하죠.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보여줘. 그러면 어디에 돼요? 법원에다가 신청을 할까요? 이의 신청을 할까요? 신청을 하겠죠. 이의 신청하면 임차인이 덜 보호되거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법원에다 신청하면 법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이야, 이의 신청이야? 신청. 그럼 법원은 뭐예요?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등기.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 무슨 등기로 이루어진다? 적탁등기. 그래서 여기에 명령 등기가 있다. 명령이 있으니까 자꾸 거짓말을 쳐. 명령 등기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으로 뭔지를 우리가 개최해야 돼. 자, 평면적 강행규정.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명령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적탁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일단 명령 등기가 되려면 뭐예요? 이의신청이 붙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가 붙었는지 봐봐요. 자, 모르더라도 풀어낼 수 있죠. 뭐가 붙었어요? 이의신청이 붙었네. 그러면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직권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명령 등기라는 거야. 이의가 붙어야 명령 등기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맨날 틀려가지고 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정리가 됐으면 이렇게 이제 행방편 써놓고 보기 쉽게 게시를 딱 행방편 써놓고 이렇게 이제 한 세트를 딱 구비해놓으라고요. 이렇게 한 세트를 딱 구비해놓은 이게 세트야. 이제 한 세트야. 얘네들은 같이 뭉쳐다니는 세트예요. 그러면 이제 한 세트 앞으로 이제 뭐 네 세트가 남아있네. 그럼 자기가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뭐 구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세트가 있어요. 그럼 한 세트 또 한번 써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강제와 한 세트가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는 깔끔하게 해놓으세요. 이번 달은 그래도 정리한 게 남는 거거든. 잠시 정리하는 게. 그렇다고 지금 공시법, 지금 뭡니까? 지금부터 해온다. 기간 많이 남았어요. 지금, 자, 공시법 하나 해오느니 지금 가서 민법 조문이나 하나 더 보라고요. 지금 1, 2차 감사하면 1차가 기둥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차 과목들은 자꾸 자기만의 뭐예요?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 정리를 해놔서 한꺼번에 쏴줄 수 있도록 자꾸 틈틈이 정리해두는 거예요. 근데 공법은 하루아침에 정리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국회법만 내가 정리하겠다. 그렇게 이제 목적을 좀 세우느라고요. 법률이 몇 개예요? 6개. 어차피 남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달 듣고 나니까 공법 선생님이 잘 삐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짜 삐져요. 등치는 크면서 잘 삐진다는 게 사실이에요. 또 뭐 잘 먹을 것 같죠? 입은 되게 까탈스러워요. 정말 까탈스러워요. 못 먹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저는 뭐예요? 까탈스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는 뭐다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 강제 봐봐요.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어 놓으라고. 원칙 뭐예요? 자, 당사자 신청. 그러면 A적으로 등기를 강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강제. 그러면 여기 이제 한 세트야. 자, 그러면 이제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는 원칙 뭐예요? 당사자 신청. 당사자, 왜 당사자 신청이 원칙일까요? 우리 민법에서 배웠던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사적 자체의 원칙상 그렇다는 거예요. 사적 자체. 그러면 당사자 신청이 이제 이렇게 변질이 돼요. 뭘로? 임의 신청. 그러면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는 임의 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확 박혔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써놓고 나머지는 한번 들어봐요. 요거 뭐예요? 독감 먹었다.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각부. 요거는 얼굴. 등기부는 몇 부분?
세 부분. 이제 머릿속에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대장가 등기부가 매달 안에 있다. 일어나. 그래서 요거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고. 자, 가꾸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은 어때요? 탈세 탈법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60일을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갖고 얼굴은 명의신탁에서 또몇 개월을 강제하고 있느냐? 이거는 3년을 강제하고 있다고. 자, 근데, 자, 그러면 얼굴에는 뭐예요? 갖고는 당연히 소유권이죠. 갖고는 뭐예요? 소유권 예의 권리죠. 여기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명의신탁은 채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수 없거든. 그럼 명의신탁은 뭐에 대해서만? 소유권과 물건만.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네.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채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요거는 특별조치법에서 며칠? 60일. 요두 개는 명의신탁에서 몇 년? 3년을 강제한다는. 그러면 이제 한 세트가 또 나오네요. 써요.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자, 부동산 등기법은 몇 개월이냐? 1개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나오네요. 자, 특별조치법. 요거는 며칠일까요? 요거는 60일이래. 자, 그러면 명의신탁은 몇 년일까요? 바로 3년이 됩니다. 3년. 그러면 이제 여기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요세 세트가 있어요. 세 세트가. 자, 그래서 등기법은 몇 개월이다? 1개월. 특별조치법은 60일. 명의신탁은 몇 년? 3년. 자, 그럼 자기가 우려 먹어야 돼요. 우려 먹어야 돼. 어떻게 우려 먹어야 되느냐? 벌써 봐봐요. 벌써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요걸 가르쳐 주면 자기가 써먹는다고. 봐봐요.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 시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이라는 거야.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1개월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며칠? 60일이라는 거야. 60일. 그러니까 요걸 머릿속에 평면대로 그리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뭐예요? 올해 이제 누가 이제 원주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이제 제가 존경하는 신문들이 각 학원가다 두세 분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존경받을 분은 구미 있어요, 구미에. 구미에 뭐 형님이 한분 계셔. 4개월 만에 합격을 하셨죠. 1, 2차를. 그러니까 그분은 요거를 가르쳐주면 뭐예요? 요거를 가르쳐주면 써먹거든, 그분은. 근데 여기에서 퇴직하셨어요? 명퇴를 하셨어요? 뭐예요? 삼성에서 명예퇴직을 하신 겁니다. 명예퇴직을 하시고, 나름대로, 요것만 공부도 안 해요. 거부는. 요것만 하나 가르쳐주면 자기가 뭐예요? 이걸 자기가 배낭에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게 능력인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뭐 요런 걸 배낭에서 써먹는 거.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특별조치법. 몇 자예요? 다섯 자. 그럼 여기 또한 세트가 있어요. 다섯 개 세트가 있어. 다섯 개 세트. 자, 요거는 줄기를 잡아놓으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게 이제 여기서 나와요. 봐봐요. 중간 생략 등기. 어디에서 나와요? 특별조치법에서. 자, 또 하나 뭐가 있냐? 모두 생략 등기가 있어요. 모두 생략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자, 금융계약서가 어디에 있느냐?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다고. 자, 그러면 가꾸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우리 특별조치법 주요 글자는 몇 개다? 다섯 개예요. 자, 우리 중개사법 교수님 누구죠? 장경 교수님이죠. 고향이 어디예요? 강원도예요,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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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날은 홍천 가서 뭐예요? 땔감 나무 패고 있어요. 장작 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작.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특별조치법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서 나오느냐? 민법에서도 나오고, 중개사법에서도 나오고, 등기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등기법. 근데 어떤 사람은, 자, 1차하고 2차, 2차를 주로 해요. 1차를 주로 하되, 2차는 수업을 들어가면, 2차를 듣다 보면 1차의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게 완전히 동떨어진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는 수업 들어가면서 자꾸 정리를 해놓고, 집에 가서는 뭐예요?
1차 위주로 자꾸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차는 초창기에 기둥을 세워놔요. 기둥을 딱 세워놓으면, 기둥을 딱 두 개 세워놓으면 뭐예요? 2차는 그동안 정리해놨고, 길을 뚫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못 쏴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공법이야. 그래서 공법은 틈틈이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법률을 하나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내가 요번 달 코스에는 국회법을 정리하겠다. 다음 달에는 주택법을 정리하겠다. 한 달에 한 개씩이라도 법률을 정리하라고요. 한꺼번에 정리가 안 되니까 공법이 어려운 거야. 공법이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공법이야. 공법. 공법이 제일 쉬워. 근데 공법이 제일 쉬워요. 공법은 꼬지를 않아. 꼬지를 않아. 문제 자체를 꼬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공법이 왜 어려워요? 바운더리가 넓어서. 양이 넓어서. 공법이요. 우리 누님들이 공법을 선택한 사람 거의 지금 95점이 넘는다고. 90점, 97점, 100점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법은 뭐예요? 민법, 등기법처럼 문제를 꼬지를 않아. 그냥 애우면 그냥 바로바로 전 문제가 접목이 바로 돼. 근데 그 과정이 어렵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시험 문제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2차에서. 중개사법이야. 중개사법. 왜 중개사법이 어려울까요? 말장난을 엄청나게 치거든. 그러니까 말장난을 봐요. 토시 하나의 답이 달라지거든. 그러면 중개사법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장난이 달라지면 뭘 많이 풀어야 돼? 문제집을 한 세네 건 풀어봐. 그러면 뭐예요? 이분이 그래서 세네 건 풀었잖아요. 담배를 맨날 피면서 저 중개사법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시중에 문제집을 한 세네 건 구입해가지고 그것만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100점 맞은 사람이야. 100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문제가 많이 이론만 100% 한다고 뭐예요? 점수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봐봐요. 조문이 몇 개 안 되죠? 근데 조문이 몇 개 안 되니까 그거 뭐예요? 조문을 몇 년을 우려먹었어요? 26년을 우려먹었잖아. 그러니까 뭘? 토시 하나에 답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토시 하나에. 토시 하나에. 토시 하나에 답이 달라지니까 지금부터 외워줄 거는 벌칙은 좀 미리미리 외워두라고요. 벌칙, 벌칙. 벌칙이 몇 문제 나와요? 다섯 문제가 출제되거든. 다섯 문제. 그래서 벌칙 중개사법에서 자꾸 틈나는 대로 벌칙은 외워둬야 돼. 다섯 문제. 근데 오히려 벌칙이라는 것은 외우면 더 쉽거든요. 안 외우니까 맨날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 나는 벌칙은 무조건 맞히겠다.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를 맞히겠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 근데 성 우리 형님 누님들은 뭐예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잠 못 잔가. 벌칙은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법 점수를 올려놓으면 점수는 안 떨어져요. 한번 올려주면 점수는 안 떨어져. 공법이요? 다 잡았다고 생각하죠? 한 2주일만 안 해봐요. 아리까리, 아리까리 하거든. 그러니까 공법은 한번 잡아놓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폭이 심해요. 근데 중개사법은 한번 올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나머지 딱 올리면 점수가 안 떨어지는 과목이 바로 중개사법이에요. 근데 올리는 과정이 힘들어, 올리는 과정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올해 동차 합격하려면 역시 그래도 효자 과목은 뭐예요? 중개사법이야. 중개사법. 저 나는 암기력이 뛰어난다. 그럼 공법 하시면 돼. 공법. 공법. 나는 좀 약간 말장난 하면 중개사법에다 초점을 맞춰놓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봐봐요. 무선조치법, 특별조치법.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어때? X죠. 어디에서 근거? 특별조치법에서. 자,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보전 등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도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OX. 오죠? 소유권 보전 등기도 읽어봐요.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이제 지문 요 크게 봐도 지문들이 많이 파생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안 잡으면 그러면 눈으로 익혀요. 자, 특별조치법 몇 자예요? 다섯 자. 그럼 다섯 자를 읽어봐요. 중간청약등기 모두 거민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이걸 애워놔야 이제 뭡니까? 나름대로 또 여기에서 파생을 해나가지. 자, 봐봐. 한번 해봐. 인간 리모컨이. 네, 중간청약등기 모든 생략등기, 검인계약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까지만 써놓고 나머지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매매는 등기 원인이죠. 매매의 등기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증여는 등기 원인이죠. 이미 배웠잖아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다시 읽어봐요. 뭐예요? 매매는 무슨 계약이라고 이제 민법에서 배우느냐? 상무계약이라고 이제 배우게 돼요. 자, 정의는 무슨 계약이에요? 현무계약이라고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상무. 다시 읽어봐요.
쌍무는 무슨 쌍무예요? 결련성이지. 그래서 결련성. 자, 그러면 결련성이 몇 잔지 세어봐요. 세자. 그럼 결련성은 몇 개? 세 개.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상의 결련성. 이행상의 결련성. 전속상의 결련성에서. 근데 우리 등급법에서 이행상의 결련성은 동시 이행하는 건을 배우거든. 그럼 봐봐요. 벌써 이제 눈치 빠른 사람 봐봐요. 읽어봐요. 매매. 매매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계약 효력일로부터 60일이다. 어때? X. 반대 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거야.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된 거거든. 자, 여러분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증여. 증여는 무슨 거야? 표모. 결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당사, 뭐예요? 증여는 언제? 계약 효력일로부터 며칠 60일. 요게 이제 작년, 이거는 과거에 출제된 거고, 이거는 작년에 변행돼서 출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잡아놔야 그 다음 단계를 가지. 그러니까 민법에, 매매 증여는 이제 민법에서 우리가 배워둬야죠. 자, 그래서 증여는 뭐예요? 대표적인 무슨 계약이에요? 편무 계약. 증여는 무슨 계약이에요? 유상 계약이잖아, 유상 계약. 그죠? 유상이잖아, 무상이잖아, 무상. 그러면 현재한 불기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무상인데 무슨 현재한 불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정연은 백사조의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민법에서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정연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터득하느냐에 따라서 요 내용에 이 정연하고 읽으면 안 돼. 정연 밑에는 뭘 깔고 있는지 그게 자꾸 베이스를 깔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러면 이 정연이라는 판도라 상자에서 정연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꺼내대서 문제에다 접목을 시켜줘야 돼. 그게 안 되는 게 형님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또 우리 특별조치법에서 정연하는 것은 뭘 판도라를 꺼내야 돼? 편무계약이라는 걸 꺼내서 써먹어야 되는 거야. 편무계약은 동시에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이제 문제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효력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정여계약 시, 동시 반대급부일로부터 60일이다. 어때? X. 그렇게 이제 문제가 빠져. 그러면 여기 소유권 보전 등기도 나중에 또 푼다고. 봐봐요. 듣기만 해서 이거는. 건물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야. 영어는 건물이 완성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건물 완성된 이후에 60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전 등기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야. 영어는 건물이 완성됐어, 안 됐어요? 됐어. 그럼 B하고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이다? 60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걸 파생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이제 뭐예요? 딱 샘플을 딱 해놔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우는 순간 요 등기 강제는 뭐예요? 이게 한 세트가 돼. 이렇게 한 세트가 되고요. 자, 또 등기 강제 안에서 또 뭐예요? 세 세트가 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특별조치법에서 뭐예요? 다섯 세트가 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러면 나름대로 요거는 줄기를 딱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견제 잡아봤습니다. 몇 개월이에요? 1개월. 특별조치법은 60일. 명신탁은 3년. 이렇게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하나, 아, 명의신탁은 3년이죠. 한번더 읽어봐요. 명의신탁이죠. 근데 판도라를 뭘 끌어내야 돼? 다시 읽어봐요. 읽어봐요. 장기 미등기자도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으로 처벌받는다는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몇 년? 3년. 그러니까 어떤 사람 봐봐요. 3년 계속 3년 풀어봐야 뭐예요? 맨날 문제도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 3년의 의미가 뭐냐? 장기 미등기자라는 거야. 그러면 장기 미등기자도 뭐 봐봐요. 애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근데 얘가 3년 동안 등기를 안 해가. 그러면 이거 읽어봐요. 그렇죠. 이제 제대로 마음이 통하네. B 그러지 말고 뭐예요? 장기 미등기자. 몇 년? 3년. 뭘로 처벌받아? 명의신탁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배워야 돼. 그걸 강의를 들. 그거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게 자꾸 그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생각 베이스를. 자,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 강제 그랬더니 멍하네요. 그러면 등기 강제 이렇게 나와야 돼. 원칙. 당사자 신청 A는 등기 강제 투지만. 부동산 등기법 1개월. 특별조치법 며칠? 3년 60일. 자, 명의신탁 3년, 특별조치법 중간 모두 검인,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이걸 딱 줄기를 잡아놔야 된다고, 줄기. 요거는 좀 뭐 처음이나 뭐예요? 그걸 딱 줄기를 잡아놓고, 어떤 사람은 요 줄기를 잡아놓고 써먹는 사람이 있고 못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워놓고 써먹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딴 데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몇 세트 했어요? 두 세트 했네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세트 합니다. 자, 다섯 개는 이제 쓰고 가야죠. 브라우스는 어쩌? 당사자 신청의 종류. 요게 이제 또 한 세트가 나와요.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봐봐요. 두 사람이 가면 뭐예요? 엉덩이죠.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엉덩 신청이다. 자, 예외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단독 신청.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원칙은 뭐다? 공동. A는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단독 신청이 시험에 출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단독 신청이. 그래서 별표가 세 개고. 이제 단독 신청도 숫자가 너무 많아. 많으니까 다 해올 수가 없어요. 그럼 80, 90%가 바로 이런 세트예요. 그래서 이제 써봐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 자, 우리 표제부 등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표제부가 무슨 등기예요? 사실의 등기죠. 사실의 등기는 이해관계 내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단독 신청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차이점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르쳐주면 써먹는 사람이 있고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말소. 말소는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말소 등기는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적 측면이잖아, 권리적 측면. 권리적 측면이라는 것은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권리적 측면으로서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라는 거야, 말소 등기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멸실 등기. 멸실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니까 어때요? 요거는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멸실 등기는 뭐예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게 뭔지 봐봐요. 애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무슨 등기예요? 표제부 등기로서 뭐예요? 바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자, 만수회복 등기는 그러면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죠. 권리죠. 자, 권리죠. 그럼 만수회복 등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이 뭐다? 공동 신청이라는 거. 그걸 잡아내야 된대. 그걸 잡아내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줬으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요. 가등기 두 자로 건쳐봐요. 권리죠. 그럼 권리적 측면이네. 가등기는 아무 말이 없어. 뭐예요? 원칙이 뭐다? 공동신청이다.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가등기 권리자의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받아서, 승낙서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승낙서를 가지고 혼자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첨부식 무슨 신청이다? 단독신청이다. 그럼 무슨 성이 확보된다면? 읽어봐요.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된다면 이때는 단독 신청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성이 확보되면? 진정성이 확보된다면. 자,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수용. 수용은 누가 해? 국가. 그럼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수용 등기도 단독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요. 그렇게 그러네. 그러니까 애울 게 너무, 애운다고 너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애우대, 애우대 뭐냐, 어떤 공통 분모를 우리가 잡아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자, 읽어봐요. 표제부 등기, 무슨 성?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진정성이 확보되면. 그러니까 잡아봐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그러면 그때는 승낙서를 가지면 뭐예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때는 가등기 권리자가 그 승낙서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승낙서는 누가 이자할 가능성이 커? 가등기 권리자가 이자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승낙서 뒤에 뭐예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감증명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돼요. 서류를 이자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뭐예요? 지금 그 서류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뒤에 뭘 붙인다? 인감증명을 붙인.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를 이용하면 하나를 써먹을 수 있는지 테스트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미대리는 뭘로 줘요? 이임장으로 주잖아. 이임장. 그죠? 이임장. 요 이임장은 누가 이주할 가능성이 커요? 대리인이 이주할 가능성이 커잖아. 그러면 이임장 뒤에는 누구 인감 붙여야 되겠어? 본인의 인감증명. 그래서 이미대리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임장은 이 서류가 이조될 가능성이 있을 때 붙여주는 거라고. 부려줄 때. 그러니까 진정성이 확보되면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힌트 나가죠. 읽어봐요. 자, 촉탁 등기.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서 누가 하니까 항공서 품속작전기시 인감증명 첨부한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공부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감을 흐름을 잡으라고 뭔가 그래야 문제는 어차피 다 알아서 문제 뭐다 풀어나간 거는 없다라는 거야. 문제를 감으로 뭐다 찍어 나갈 수 있는 능력 1년 안에 자기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다 알아서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적으로 있어야 돼. 그럼 하나 가르쳐 줬네요. 그럼 이제 한번 봐봐. 이제 무슨 뭐예요? 수영. 수영 등기시 인감증명 첨부한다. 어때? X. 이제 제대로 들어가네. 그렇죠. 제대로 가네. 어? 제대로 가는 거네. 자, 그럼 또 하나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자. 여기는 의무자.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 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아버지 하늘나라에 계셔. 뭐예요?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이 공동이. 단독 신청. 당연히 단독 신청이지. 그렇죠. 또 가서 단독 신청.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해요만 우리 단독 신청의 90%, 80, 90%가 암기된 거야. 그러면 만약에 단독 신청에서 벗어나는 것들, 약간 감들이 벗어나는 것들, 고등고만 몇 개 전공하는데 단독 신청에서 사고치는 애가 늘 하나가 있어. 그게 판결이 안 된 거야. 그거는 나중에 배우면 되고요.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이 확보되죠. 그럼 판결이 안 된 길은 진정성이 확보된다고 뭐예요? 이거는 진정성이 확보된다고 단독 신청이 아니거나 뭐까지 있어야 돼?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줘야 단독 신청이야. 봐봐요. 이행 판결은 봐봐요. 이행하라. 강제 집행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행 판결에 안에서 단독 신청이네. 확인 판결은 뭐다? 강제 집행력이 있어 없어? 없어. 확인만 해주죠. 그러니까 확인 판결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가 자주. 그러면 판결에 한 등기에서 형성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다. 어때? X. 형성 판결도 강제 집행력은 없거든. 권리만 형성해 놓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또다시 판결을 받아야 돼. 집행 권한이라는 걸 하나 받아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형성 판결은 원칙이 뭐라는 거야? 공동 신청이야. 또 그러면 형성 판결에서 골칫덩어리가 하나가 있어. 또 잡상인이 하나가 있어. 그게 공임을 분할 판결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뭐 딱딱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세트를, 이렇게 이제 하나를 세트를 구비해놔요. 자, 그러면 봐봐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다? 두 종류. 원칙은 공동신청. 공동신청은 장점은 정확하다. 단점은 신속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A는 단독신청은 신속하나 뭐가 떨어져? 정확성. 그러니까 정확성이 확보되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는 논리. 그러니까 암기 상해가 딱 줄어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딱 이제 이게 세팅을 구비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눈 감고 이제 당사자 신청의 정리는 원칙, 공동, 애, 단독 이렇게 외우지 말고 애우되 뭔가를 좀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반영해 줄 건가, 문제를 풀어가. 그러니까 무턱대고 외우는 건 안 돼요. 이제 일단은 애워놓고 이걸 어디에다 어떻게 써먹을 건지 그걸 생각하면서 암기를 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암기를. 자,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정리는 몇 종류? 두 종류. 원칙. 공동, A가 단독, 그죠? 자,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것들은 주로 뭐예요? 표제부 등기, 등기 진정성 보장,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을 때. 봐봐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이 공동이? 단독이죠. 왜 그래요? 의무자가 없잖아.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잘 생각해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뭐예요? 각고를 처음으로 개설하잖아. 처음. 처음이면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처음이죠. 처음인데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바로 그거야. 그러면 과거에 23회 때 소유권 보전 등기 시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일단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세트를 구비를 좀 해 들어가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일하지 않는 자요. 혹시도 말라. 암기하지 않는 자 쉬는 시간도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쉬는 시간도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게시.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당사자 게시, 신청, 관공서 게시, 적탁 등기. 등기관이 게시했지만 직관 등기, 법원이 게시했지만 명령. 명령은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관공서로 빠져버리거든. 그럼 적탁 등기가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 강제와 한 세트. 원칙. 당사자 신청. A가 뭐예요? 등기 강제가 있다라는 거. 등기법은
1개월을 생각하면서 표제부를 생각하라고,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지범 행정시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할 때, X, 몇 개월? 1개월이야. 자,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며칠? 역시, 그렇게 이제 갖고. 자, 명의신탁은 갖고하고, 얼구. 근데 얼구 중에서도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채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아니거든,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 잡아내야 되고.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가등기, 채권이 물건이. 걸리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도 명의신탁의 대상이 돼야 안 돼? 된다라는 거야. 명의신탁이. 일반 가등기는 것은 전부 의심을 해야 돼. 99.9%는 거짓 명의신탁 뭐에 유용할 목적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봐봐요. 제가 뭐라고 써놨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담보 가등기가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 법리거든.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은 명의가 이전됐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담보 가등기는 명의신탁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담보가등기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다면 담보가등기는 배울 이유가 없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명의가 넘어간 거야. 담보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법이거든. 담보가등기가 대표적으로 이거거든. 봐봐요. 자, 봐봐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채권자야. 채권자. 그렇죠? 채권자. A가 B한테 채권자 1억을 구워줬단 말이에요. 1억을 구워주면서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가 없잖아요. 채무자한테 뭐, 너 1억을 구워주는데 네집 있지? 내 집이, 네집 있지? 나한테 뭐다? 일단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좀 해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B가 뭐, 명의가 뭘로 바뀌었어요? A. 네가 돈을 갚았지만 나는 본실형에서 뭐, 경매가 들어가서 내 집으로 꿀꺽 삼키겠다. 이게 바로 그 만보 가등기거든. 자, 근데 봐봐. 요 집이 3억짜리예요. 근데 이자까지 합치니까 1억 3천이야. 얼마죠? 요거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3억이죠. 어디가 커요? 그러면 세상에 얘가 뭐다 꿀꺽 삼킬 수 있잖아. 1억 7천 원. 그러니까 뭐 청산하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담보 가등기 기본 취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봐봐요. 어디로 넘어갔어요? 명의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요 사람 그러면 양도인이에요? 양수인이에요? 양도인. 요 사람은? 명의가 넘어갔으니까 양수인이죠. 공통점은? 양이잖아, 양. 공통점은 뭐라고? 양. 그래서 양도담보가 되는 거야. 양도담보. 양도담보가 되는데 지금 사용은 누가 하고 있어요? B가 사용하고 있잖아. B가. 얘가 직접 점유는 넘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넘어갔다? 명의만 넘어간 거야. 그럼 뭐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러니까 1억 7천은 되돌려주라는 거야. 근데 요번에 한번 볼까요? 10억은 1억짜리고 이자까지 하니까 1억 3천이야. 어디가 많아요? 1억 3천. 어디, 이게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등기 담보에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에 지어진 취지가 된다라는 거야. 한번 봐봐요. 가등기는 그러면 명의신탁의 대상이고, 담보 가등기는 명의신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명의신탁의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자, 여기가 1번, 여기 무슨 담보라고 그랬어요? 양도 담보. 그러면 양도 담보도 명의신탁의 대상이다. 어때? X. 그렇죠? 명의가 넘어갔는데 무슨 명의신탁? 그러면 양도담보를 배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세세되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트 한번 봅시다. 당사자 신청의 종류 원칙 공동, A가 단독. 단독은 주로 이제 뭐예요? 표제부 등기라든지 진정성이 보장되고 권리자 의무자 두 사람이 없다면 한 사람이 있다면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혼동. 읽어봐요. 혼합해서 하나가 되죠.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네. 그러면 혼동이란 말서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렇죠. 끌고 갈수 있다라는 거야. 충분히. 자기가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혼동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지. 혼동이 뭐예요?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혼동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혼합해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 하나가 사라져버리잖아. 사라지는데 뭐예요?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혼동이란 말서는 공동 신청해야 한다. 어때? X가 되는 거. 자, 거기까지 하고 두 세트는 좀 쉬었다 계속 치고 들어가자고요.